자, 벤츠 CLA AMG 영상을 또 이렇게 리뷰하겠습니다. 자, 외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두 명이 이 촬영에 등장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CLA AMG 버전. 그때 말씀드렸죠? 뒤에 벤츠사는 AMG가 붙으면 뭐다? 고성능이다. 벤츠 중에서 CLA 좀 소형차, 한국차 따지면 아반떼 정도의 크기의 차량인데요. AMG 고성능 버전을 가지고 나와서 캘리퍼, 뭐 이렇게 디스크, 로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AMG 튜닝된, 정품 튜닝된 차입니다. 자, 외관을 먼저 한번 이렇게 쓱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CLA인데도 뭐다? 요걸 강조했다. AMG를. 자, 밑에 디퓨저도 보시면 고성능이라 이렇게 멋지게 일반 CLA와 다르게 돼 있죠. 차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라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CLA 45 AMG입니다. CLA 45 AMG 실내 내부는 이렇습니다. 그 CLA 일반 노멀 버전하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이런 색 빨간색 그 스터치를 줘서 약간의 나는 조금 CLA 중에서 고성능 버전이다 라고 조금 이렇게 포인트 준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디컷 핸들, 스테어링 휠은 디컷인데요, 알칸트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고성능 버전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CLA 이 모델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 시트도 보시면 일체형 시트죠. 약간 뭐 버킷 시트를 따라 했는데 일체형인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안전벨트도 이렇게 빨간색 레드로 포인트를 줬다는 점, 그 다음에 시트도 이렇게 알칸트라로 포인트를 줬다는 점 이외에는 거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AMG 이런 거 좀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단순하죠? 소형이기 때문에. 근데 고성능이라 좀 이따 제가 주행 영상에서 한번 보겠지만은 하고요. 뒷자리는 거의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뒷자리는 거의 포기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 45 AMG. 자, 주행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차주가 타 있는데, 차에서 먼지거리를 하려고 그런가? 보이지를 않아. 차에서 먼지거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먼지거리를 하려고 이렇게 친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행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LA 노멀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몰아본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해 봤는데, 진짜 폭망의 차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 45 AMG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이 CLA는 도대체 어떠한 또 다른 퍼포먼스를 줄지 제가 한번 주행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차감은 일반 CLA보다는 훨씬 더 하드하게 댐퍼랑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컴포트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고 일단은 저쪽에 차량 없는 곳에 가서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주행 질감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 주행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놨고요. 일단 배기음과 같이 역시 45 AMG 엔진 기가 막히네요. 중간에 브레이킹. 역시 4P, 2P. 기가 막히네요. 일단 성능이 고성능 버전이니까 일반 버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CLA AMG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 CLA AMG는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직발하고요. 웬만한 코너 구간하고 그 다음에 4P, 2P에 이 브레이킹 성능은
오, 괜찮습니다. 아, 괜찮고요. 그래도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밟고, 자, 배기음성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풀브레이킹. 자, 팝콘 한번 터졌네요. 우리가 팝콘 터진다고 그러거든요. 자, 팝콘 터졌어요. 어, 기가 막히네요. 자, 이 정도 성능이면 일반, 일반, 아, 운전 좋아, 드라이빙 좋아하신 분들이, 진짜 어른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BM 빠돌이인 관계로 저는 BM이 더 좋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일단 주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행 하십시오. OK입니다. 주유소에 왔습니다. 저기 아까 리뷰했던 차량 기름 넣으러 왔는데요. 역시 고성능 버전이다 보니까 엄청나네요. 기름 먹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은 저 본의 아니게 야간 차량 드라이브를 했네요. 야간을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차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